안녕하십니까. 공급받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휴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플라즈마 절단기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하고 제가 지금 위더스 본사에 방문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자주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제품을 왜 이렇게 계속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죠? 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제품인지 또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서. 네네네. 자, 이번에는 플라즈마 절단기를 출시를 했습니다. 컷45K 에어라는 모델이고요. 컴프레셔가 내부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출력은 45A짜리입니다. 물론 외부 에어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고요. 자, 토치도 접촉식 방식의 기본 공급을 하는데 별도로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P80 토치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추가로 아크 용접, MMA 용접까지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VRD, 전격반지 기능도 같이 있고요. 야, 지금 제품을 보니까 네. 정말 작고 휴대하기 편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안에 지금 컴프레셔가 내장이 되어 있고 45A급 플라즈마 절단기라고 하시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 MMA, 아크 용접기가 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또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플라즈마 절단, 아크 용접을 할 수 있는 장비다 보니까 일반 에어 컴프레셔가 없던, 그다음에 용접도 필요하거나 이럴 때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류를 조절할 수 있는 노브고요. 그다음에 ET, 4T 기능이 있고요. MMA 컵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 절단 시 내장 컴프레셔, 외부 컴프레셔 이용했을 때 사용하는 거고요. MMA 용접할 때 VRD 온, 오프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출력 단자에 플라즈마 단자가 있고요. 여기에는 아크 용접의 단자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컷은 플라즈마는 10A에서부터 45A까지 제어가 가능하고요. MMA 10A에서부터 최대 185A까지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크 용접은 최대 4파이까지는 가능하고요. 보통 3.2파이 풀 용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무게는 14.5kg입니다. 휴대성이 상당히 좋고 가볍습니다. 구성품은 아크 홀더 토치 쪽이 5m고요. 그 다음에 어스 케이블 3m. 플라즈마 절단 토치 PT31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8m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플라즈마 절단 토치 실드 캡입니다. 5개 구성되어 있고요. 절연체라고 합니다. 전극하고 노즐 사이에 절연시키는 역할인데 5개 있고요. 노즐 10개. 그 다음에 전극이 앞뒤로 사용할 수 있는 거 5개 들어있습니다. 에어 필터 레귤레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에어 호스, 외부에서 사용할 때, 외부 에어를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호스하고 링밴드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플라즈마 절단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PT31이라는 토치는 파이로트는 없습니다. 파이로트 방식은 아니고 이따 나중에 다시 파이로트 방식의 토치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PT31은 파이로트 연결 안 하니까 파워, 토치 스위치, 그 다음에 어스만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컷 해주시면 되고요. 내장 컴프레셔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내장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야, 방금 지금 얇은 철판의 경우 무썰듯이 쑥 지나가 버렸는데. 네, 맞습니다. 네. 알루미늄, 철, 스테인리스 이런 두께들은 속도 빠르게 네. 네, 절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얇은 철판, 얇은 뭐 알루미늄 전부 다 금속류들을 자르실 네. 때는 이 정도로 빠른 속도로 충분히 지나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과연 이 두꺼운 걸 잘랐을 때 어떻게 네. 되느냐. 네. 제가 지금 저 12T짜리 다시 네. 한번 절단을 해보겠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무기입니다. 무기 들기 힘듭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절단을 함으로써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야, 지금 방금은 CBT라는 두꺼운 두께를 자르니까 얇은 철판을 자를 때보다는 속도가 좀 느렸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내장형 컴프레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장형에서 공급하는 에어 압력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장형으로 현재 정도의 절단력을 가지고 있고요. 외장형을 정상적으로 에어를 쓰신다면 절단 속도가 훨씬 좀 빠를 겁니다. 아, 아무래도 공기 압력을 더 많이 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장형 컴프를 이용했습니다. 저희는 외장형 컴프를 이용한 게 아니라 자체 내장된 컴프만으로 CBT라는 두께를 자르더라도 단면과 절단력이 요 정도로 나온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외장형 에어필터 레귤레이터를 장착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외부 에어를 사용하는 방법에서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필터 레귤레이터입니다. 이걸 여기 장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에어 호스를 해서 연결을 해서 외장형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어를 이용해서 절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장형을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외부 컴프레셔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제 외장형을 할 때는 내장형을 사용할 때보다 절단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그걸 좀 비교를 해서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방금은 이렇게 지금 외장형 컴프레셔를 연결해서 절단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딱 한 20%, 한 15%에서 20% 정도 네. 속도가 더 빨라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요는 이 안에 내장 컴프레셔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이만큼 두꺼운 철판을 절단할 수 있는 기기라는 게 맞습니다.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보통은 저희가 적절한 선은 보통 8T 미만이라는 10T 정도 네. 적절한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적당할 겁니다. 10T는 조금 이제 자유자재 자를 수가 있고 네. 지금 CBT는 이렇게 뭔가 쫙 오지는 못하고 맞습니다. 천천히 네. 와야지만 잘리는 정도라고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플라즈마 절단기는 입력 코드선을 굵은 걸 쓰셔야 됩니다. 보통 스퀘어가 너무 가늘거나 너무 길거나 그러면 충분한 전류를 끌어다니지를 못해서 절단력이 떨어집니다. 플라즈마 절단은 하실 때는 충분한 스퀘어 이상, 4스퀘어 이상을 걸어주셔야 될 거고요. 길게 쓰지는 마시고 짧게 쓰셔야 됩니다. 일반 플러그 꽂아서 쓰시더라도 선들은 굵은 선으로 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MMA 아크 용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MA는 여기 선택하기 해주시면 되고요. 홀더는 플러스죠 연결하시면 되고요. 버스 클램프는 마이너스 단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VRD 전격방지로 하는데요. 키워서 사용하시거나 오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2파이 6013 용접봉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력 전류는 120A 맞춰놨고요. 각 파이프로 한번 용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장육봉 3.2파이 용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는 한 140A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영상에서 보시면 이 토치를 사용했습니다. PT31이라는 토치거든요. 이거는 이제 파이로트 방식이 아니고 접촉 방식의 스타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이제 옵션으로 해서 55,000원 부가세 별도로요.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P60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되어 있습니다. 부품 자체가 국내에서 보통 사용하고 있는 P80 전국 노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치를 사용을 하다 보면 그 파이로트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파이로트 발생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예 장비가 필요하시다면 요 토치로 별도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점은 PT31은 요 단자를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P60 같은 경우는 파이로트 케이블이라서 파이로트 단자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P80 전구, 그다음에 노즐, 국내에서 가장 많이 유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하시고요. 그다음에 실드캡 처리하시면 되고. 자, 얘는 허공에서 파이로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테스트할 때 PT30이라는 모델하고 지금 P60이라는 모델의 차이점이 요거 스타트 방식이 다르다는 거. 이걸 참고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별도로 구매하시게 되면 토치 8m에 스패너하고 가이드 롤러, 전극 2개, 노즐 2개, 예, 별도로 추가로 더 들어있습니다. 야, 진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보니까요. 작고 가벼운데 진짜 웬만한 건 다 되는 것 같거든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특징적인 게 절단기, 아크 용접 같이 된다는 거. 네. 그다음 절단기인데 펌프 내장이고. 네. 그러면 금액이 비쌀까요, 이사님? 네. 금액 아마 국내에서 요 기능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마 가장 저렴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보통 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한번 보니까 한 5-60만 원 정도 선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40만 원대. 40만 원대요? 네. 40만 원 초반인가요? 네, 초반입니다. 가격도 정말 괜찮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 들어있던 토치는 모재에 닿아야지만 절단이 되지만 이 추가로 살 수 있었던 파일럿 기능이 되는 토치의 경우 허공에서 쏘더라도 절단이 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초보자분들이나 좀 작업량이 많으신 분들은 눈으로 보면서 작업하기가 용이하겠더라고요. 네, 이제 스타트하거나 이럴 때 좀 편리함이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또 얼마나 괜찮은 용접기 종류들이 나올지가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네. 기사님 오늘도 정말 늦은 시간까지 네. 이렇게 또 좋은 정보를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위더스 화이트하우스 또 마칠까요? 잠시만요. 네. 네. 저희가 이 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나눔 이벤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총 3대에 대해서 나눔 이벤트를 해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이야... 진짜 오늘도 감사하게도 지금 이사님께서 위더스 본사에서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컷 45K 에어 제품 3대를 저희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나눔해주신다고 하시거든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러면 위더스 화이팅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위더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